세종한테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비교적 약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세종의 가장 큰 약점은요, 출생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이 탄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돼!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해 가면서 태조의 아들이 확실해. 잠자리에 물을 부어두었어. 물을 좋아해. 이러면서 용의 후손이라고 한 걸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놓는 거죠. 이런 의심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태조의 아들이다. 이거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약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태조가 계속 걱정한 것처럼 외가가 힘이 없다. 외가가 힘이 없다. 결국 여러 왕자들이 아버지는 다 똑같으니까 뭘 가지고 서로 힘을 비교하게 되냐면 어머니의 집안 가지고 힘을 비교하게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외갓집이 얼마나 힘이 세냐, 이걸 가지고 서로 힘자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주의 오씨보다 더 힘이 있는 다른 외가를 가진 왕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나주의 다련군, 나주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이거니와 그 이후에 태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삼국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할 때 다련군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장화왕후는 태조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나주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왕건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겠죠. 거기에 비해서 세 번째 부인이 난 두 아들, 왕효, 왕소, 나중에 정종, 광종이 되는 이 왕자들은 외갓집이 빵빵했습니다. 어디냐면 충주 유씨예요. 이 충주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가장 정가운데에 해당해요. 서북쪽에 있는 왕건 세력이 신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꼿꼿쳐야 됩니다. 중앙이에요. 자, 이 지역의 호족이 누구 편을 드느냐 하는 게 아마 이 후삼국의 쟁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왕건 편을 들었거든요. 충주의 유씨가 왕건에게 갖는 의미는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후삼국을 통일했어 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 집의 딸이고 그 딸이 낳은 왕자들. 당연히 어깨에 힘이 가죠. 내가 외갓집이 더 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이도 세종이 왕이 될 무렵에 32살이에요. 그때 왕효가 21살입니다. 21살이면은 왕하고 충분히 싸워볼 수 있죠. 게다가 형제가 같이 힘을 합치고 있었어요. 나중에 광종이 되는 왕소가 그보다 2살 아래, 19살입니다. 21살, 19살짜리 두 왕자가 32살짜리 큰형과 대립한다? 나이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 오씨가 뭐 나름 나주에서 호족이었다 하더라도 유씨에 비해서는 한미했던 거죠. 왕건이 아마 계속 이거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왕건이 죽으면서 훈효십조라는 걸 남기는데 이 훈효십조가 아마 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훈효십조 10개 가운데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이기는 하나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불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맏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 아들한테 주고, 다음 아들들도 다 불초하면, 능력이 없으면 형제 가운데 무사람이 추대하는 사람에게 물려주어 대통을 잇도록 하라.
자, 장남이 계승하는 게 맞는데 장남한테 능력이 없으면 차남, 삼남 이렇게 가고 아들들이 다 능력이 없으면 왕의 동생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왕건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왕씨 아니면 계승 못해 이 원칙을 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맏아들이든 둘째, 셋째 아들이든 또는 동생이든 다 왕씨들이잖아요. 왕씨만 왕이 될 수 있어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일 텐데 왕건이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왕씨가 아니어도 외가 쪽으로 딸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간 이쪽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그 당시로는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경계한 건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 장남이 능력이 없으면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혜종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혜종을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여기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난의 불씨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박수리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박수리가 정윤 책봉도 요청했고 왕이 태조가 죽으면서도 박수리한테 그걸 이런 걸 이제 고명 대신이라고 해요. 죽은 왕의 유언을 들은 대신이라는 뜻이고 확실하게 박수리는 그래서 혜종의 후견인이고 태조의 고명 대신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고 박수리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이 유언을 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박수리의 힘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다른 세력이 커지니까 박수리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박수리에 대해서는 뭐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네요. 혜성군, 지금 충남 당진 사람인데 성품이 용감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싸움을 잘하고 아주 유능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해서 두꺼비 고기도 먹고 개구리 고기도 먹고 거미도 모두 먹고 우리 두꺼비, 개구리, 거미를 먹는 걸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참 이상한 육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 궁예의 호위병이 되었다가 뒤에 태조의 신하가 되는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후견인 박수리의 힘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이 혜종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죠. 거기에다가 왕규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 키맨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 왕자들 사이에 이 세력 균형이 깨질 수가 있었는데 이 왕규라는 사람이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아, 자기 편을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왕규의 이 행동은 지금도 좀 이해되지 않는 데가 있는데요. 먼저 왕규는 두 딸을 태조에게 부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두 딸을 드렸고 소광주원 부인한테서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광주원군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왕규의 욕심이겠죠. 자기의 그 의지로 두 딸을 왕건과 태조와 결혼을 시킨 이런 사례일 텐데 이 다음은 조금 남달랐어요. 혜종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딸을 혜종의 부인으로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은 태조의 부인이고 또 한 딸은 태조의 아들인 혜종의 부인이고 이래서 이 부인들, 딸들 간의 이 학렬이 좀 꼬여요. 언니이자 시어머니가 되는 또 언니이자 동서가 되는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 세 번째 결혼, 딸과 혜종의 결혼은 왕규도 원했겠지만 혜종도 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박수리의 힘이 약화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힘, 이걸 원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래서 어쨌거나 아주 복잡한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이 왕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혜종이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두 동생 왕요와 왕소 이 둘을 해치려고 해요. 모함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왕규는 광주 사람, 경기도 광주 사람으로 태조를 섬겼다. 태조가 왕규의 두 딸을 받아들여 15째와 16번째 왕비로 삼았는데 그중 16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제 광주원군이라는 거죠. 세종 2년에 왕규는 왕의 동생 왕효와 왕소가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고 참소를 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세종이 그게 무고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동생들을 더 후하게 대했다. 좀 이상해요. 이게 무고였다고 하면 왕규를 처벌을 하거나 무고가 아니라면 자기 두 동생을 처벌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세종이 여기서 황의정승의 그 태도를 취한 겁니다. 둘 다 오라. 그래서 두 동생을 더 후하게 대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